아싸 빼놨다.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하이 스우니즈. 빈센조의 곽동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응원글과 코멘트를 읽어볼 건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코멘트를 남겨주신 팬 한 분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봤어 벌써. 저는 매일 소행성에 감사해요. 소행성이 갈라지면서 유성이 형성됐고, 유성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모든 동물이 소멸했고, 그 동물들의 화석에서 휘발유를 뽑아낼 수 있었고, 그 휘발유를 사용한 믹서 트럭은 공사장으로 갈 수 있었고, 그 믹서 트럭이 제공한 시멘트로 병원을 세웠고, 그 병원에서 곽동현 배우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배우님은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문화적 재설정이고,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곽동현님 짱. 이야, 이분 국문과인가봐요. 어떻게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벽한 하나의 수필을 써주셨네. 고마워요. 에어플레인은 A로 시작하고 도그는 D로 시작하는데 왜 나의 해피는 U로 시작할까? 오, 훌륭합니다. 이거 저도 언젠가 한번 써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당신의 해피가 돼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쭉 저로 해피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곽동현은 그냥 이쁘다. 야, 되게 이상한 몽글몽글하고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배우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구구단 때 입덕해서 쭉 배우님을 지켜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다양한 캐릭터들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역할이더라도 곽동현 배우가 한다면 믿어져요. 그야말로 연기력과 비주얼 다 갖추셨네요. 정말 앞으로도 여기저기 널리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좀 전문직 역할 하고 싶어요. 의사나 변호사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의사처럼 보이게, 진짜 변호사처럼 보이게 그렇게 좀 관객들을 숙여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오빠 손 무거워 보인다. 내가 잡아줄까? 진짜 창의력이 대단들 하시네요. 제 손 네, 무거우니까 빨리 와서 잡아주세요. 한서 역할로 연기상 싹쓸이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자격 있어요. 아유, 감사.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이 컨텐츠를 하고 있는 게 상입니다. 장한서 하트. 드라마 빈센조 속 내 최애 캐 유유유. 한서 죽는 장면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유유. 우리 한서도 행복할 자격 충분히 있는데 비주얼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 매력 덩어리라 매회 눈에 띄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정말 마지막 회 내내 운 것 같아요. 유유유. 동현 배우님 연기가 너무 좋아요. 다음 앞으로도 TV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캐릭터는 부디 꽃길만 걷기를 사랑해요 하셨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서의 굉장히 스펙타클한 삶에 이입해 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고 이런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저도 그런 반응들에 힘이 나고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서의 죽음으로 굉장히 큰 슬픔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좀 더 아름다운 최후를 맞았으면 더 훈훈할 수도 있었겠지만 눈 감기 직전의 순간이 빈센조 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줘요. 그래 너 내 동생 할 자격 있어. 그게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누군가한테 내 존재 자체를 회장이란 직책을 빼고도 인정받고 그만으로 존중받는 한서가 살면서 너무너무 받고 싶어 했던 건데 그걸 받았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을 거고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준 사람이 빈센조라서 더 행복했을 거고 한서는 그렇게 본인의 희생으로 내가 지키고 싶어진 사람을 지켜내면서 스스로 굉장히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만 마시고 완성된 한서의 삶에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술사세요? 배우님을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요. 와, 오글거렸다.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배우님을 위해 이렇게 변하네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마술사.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정도로 제가 열심히 빈센조를 집중하게끔 해드린 거겠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테니까 글 남겨주신 우리 팬분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제 작품들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누나가 총알바지 해줄 테니까 우리 한선은 아무 걱정 말고 빈센조 형아랑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우리 곽배우 연기 특급 칭찬해. 송중기랑 태견 보러 빈센조 시작했다가 곽동현한테 입덕했네. 아싸, 빼놓다. 아, 진짜 감사해요. 이미 근데 총알바지를 조금 일찍 해주셨으면 마무리가 달랐을 텐데 아쉽게 조금 한 발 늦으셨고, 다음 작품에 또 총 맞을 것 같으면 그때 빨리 와서 총알바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한테 입덕하신 거 쭉 길게 유지하세요. 이분 진짜 웃겨. 인자기만큼이나, 아니 인자기보다 더 사랑해. 야, 이게 묘하네요. 저도 요새 길 가면서 비둘기 보이면 인자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인자기랑 저랑은 그 물리적으로 출연한 시간 자체가 다른데, 이게 어쨌든 인자기는 제가 이겼으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곽동현 배우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이 기호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 하고 메비우스의 띠, 끝이 없는 무한한 불. 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저에 대한 사랑을 정리하셨는데, 혹시라도 마음 변해서 어디 다른 가수 배우분들 좋아하는 거 저한테 걸리시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미쳐도 괜찮아, 난 널 미치게 사랑하니까. 아, 이거 약간 옛날 인터넷 소설 감성이네. 계속 미쳐 계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끊임없이 열일을 하겠습니다. 정말 제스처요. 그러니까 뭐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다음에는. 곽동현만 보면 곽 안아버리고 싶은데 어쩜 좋아. 이분 배운 분이네. 제가 길 가다 만나면 안아드릴게요. 한국으로 오세요, 코로나 끝나면. 제 머릿속에서 그만 돌아다녀요. 쫓아다니느라 힘드니까요. 근데 저도 그만 돌아다니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아놓으셔서 그렇게 굳이 내보내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주세요. 네. 오래전부터 배우님 성장하는 모습을 쭉 지켜본 팬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님을 알아보고 좋아해줘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 세상 사랑 모두 다 받으시기를.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찬란하게 빛나세요. 소중한 동현님. 아,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예전부터 저의 성장사를 함께 해왔다는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 되게 뿌듯하고 마음이 좋아요. 함께 이렇게 시간을 지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세요. 이야, 진짜 편지를 써주셨다. 곽동현님, 정말 대단한 배우이십니다. 저는 작년 팬데믹 때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했고 썸마이웨이를 통해 배우님을 알게 됐는데 드라마 속 배우님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인상 깊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 캐릭터도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최근 빈센조에 나오는 장한석 캐릭터도 너무 디테일하고 입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평생 형을 두려워했고 어리석다고 조롱을 당했지만 매회 성장했고 결국엔 두려움을 이겨내고 형과 맞선 캐릭터. 그 누구도 장한석 역할을 곽 배우님보다 더 잘 소화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극찬을 해주셨네.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해주신 캐릭터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사랑하고 또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 결과물 다 너무 스스로 뿌듯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들인데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고 빈센조에서 한서의 어떤 감정들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짱이 돼야지. 꼭 짱이 돼서 맨날 짬뽕만 먹이고 빈센조네 애들 다 패버릴 거야. 저 이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함께 동지애를 느끼면서 이 캐릭터의 애정을 가지고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드디어 넷플릭스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박제를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증거 자료로 써먹으려고 해놓은 거고, 진짜 아직도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너무 최고였어. 와, 너무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행성, 야, 이 문학적인 구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간을 얼마나 거슬러 간 거예요. 소행성까지, 지구가 탄생하면서까지 가셨잖아요. 이분은 이거 너무 인상적이라서 저는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빈센조 라이트랑 같이 찍어볼게요.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일반적인 폴라로이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일반적인 폴라로이드는 이것도 세상의 한 장이라는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어디선가 봤을 법한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폴라로이드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저는 제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게 진지한 응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유쾌하게 서로 즐기면서 저를 응원해주시면서 즐기고 저도 그 응원을 받으면서 즐기고 그럴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즐겁게 오래오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